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솔 홈데코입니다. 자, 한솔 홈데코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다. 어제 시세가 테마로 분출했을 뿐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. 아직은 테마주에 그치고 있는 상황. 어차피 테마주일 뿐이다 라는 의견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주셨습니다. 과연 한솔 홈데코 어제 상승이 뭐 단기적이었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도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자, 오늘 한솔 홈데코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또 뭐 친환경 정부에서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뭐 이런 정책들을 또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. 한솔 홈데코 왜 올라가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떤 분이 먼저 이렇게 또 역시 정태근 팀장이 먼저 네, 항상 양보를 하시고 의견은 똑같은데 항상 양보를 하시네요. 네. 일단은 저는 최근에 그 발전용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네.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 테마가 좀 파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일단 발전용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또 따라서 친환경 산업용 금속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와서 또 원자력 테마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네.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전력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석탄을 떼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탄소 배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뭐 화석연료 사용하게 되면 탄소 배출, 뭐 온실가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어제 수소 얘기가 나왔음에도 저게 지금 수소회의잖아요. 네. 수소회의인데 수소 테마보다는 온실가스 테마가 더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런 거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석탄 사용은 임시방편이고요. 네. 이걸 계속 늘려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? 2015년 유럽에서 파리 그 기후협정 이후에 어쨌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있고 그러면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현재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도기라고 봐야 됩니다. 이 부분 분명히. 뭐 바람이 안 부는 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네. 바람이 안 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석탄을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석탄에도 탄소 배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거고 네.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. 다시 원자력으로 가자.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네. 경우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원래 원전 비중이 70%인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 원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원전 발전을 줄이고 있다가 다시 이게 또 여름 때 바뀌어버렸거든요.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한솔 홈데코가 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 사업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그 원인이란지 이런 부분들 이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뭐 그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네. 뭐 추진은 안 됐지만은 미국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징벌적 탄소세 추진했었다가 징벌적 탄소세를 추진했었던 이런 이력도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일단 테마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뭐 정태근 팀장님은 이게 좀 단기적인 테마로 상승 반짝한 것이다. 네. 근데 앞으로 추세는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, 김민수 대표님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. 김민수 대표님은 그러면 지금 실제로 뭐 한솔 홈데코가 이런 테마도 테마지만 뭐 실적이라든지 실제로 내실 있는 상황인지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. 네, 일단 강하게 움직일 테마라고 생각하게 되면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렇죠. 실적이 뒷받침됩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, 네, 그런데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좀 불투명한 측면들이 높죠. 네, 그래서 일단 실적만 보게 되면은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60억이 나왔는데 작년 한 해치가 29억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기조로 가게 되면 실적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죠. 그래서 기대감은 높을 수는 있는데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게 아무래도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게 목재 쪽이다 보니까 목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겠죠. 네. 그래서 지금 MDF라고 하는 보드가 한 30%, 37%대 그리고 또 마루 바닥재가 또 한 29%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목재 관련된 쪽으로 매출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국제 목재 가격 럼버라고 하는 가격을 보게 되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.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실적 좀 불투명하다라는 관점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트남 생산기지가 약간 어느 정도 셧다운 이후에 회복된다든가 그리고 또 지금 부각받고 있는 뉴질랜드의 조림산업이죠. 이쪽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돼서 부각은 되고 있는데
상반기 좋은 실적들이 하반기까지 이끌어가기에는 이 어떤 테마 관련된 부분들과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약간 좀 뭔가 부족하다라는 쪽이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 탄력들보다는 테마 쪽에 움직이는 쪽이 더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한솔홈데코에 대해서 두 분이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뭐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야기, 뭐 테마는 너무 잘 엮여서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두 분 다 좀 물음표를 그려주셨습니다. 자, 한솔홈데코에 대한 전략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뭐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.